네,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연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8일 전국에 일본 내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내연 예방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청의 김대성 역학조사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일본 내연이라는 게 무엇이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뇌염이라는 질병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라는 종류의 모기가 일본 뇌염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 모기에 물렸을 때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사람의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발열 또 두통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는 심한 경우에 급성으로 의식장애나 경련 같은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염으로까지 진행을 하면 사망률이 높고 또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일본 뇌염 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에서 모기를 채집해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일본 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이 진행되는 3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주 지역에서 첫 번째로 작은 빨간집 모기가 4월 6일에 채집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뇌염 예방 방법과 행동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모기 회피 요령을 준수해 주시는 게 가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 수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밝은색의 긴 바지와 또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이나 양말 같은 곳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시고 캠핑을 가서 야외 취침을 할 때도 텐트에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매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나 막힌 배수로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 뇌염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돼지축사 인근에서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또 일본 뇌염이 유행하는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생활 속 수칙부터 예방접종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 광주 지역엔 환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2019년도 들어서 광주 지역에는 아직 일본 뇌염 의심 환자나 환자의 신고는 없습니다. 또한 아직 제주 지역 이외에는 전국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된 지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도 올해 들어선 신고된 내용은 없는데요. 앞으로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활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와 가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모기 회피 수칙과 방제 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일본 뇌염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12세 이하의 아동들은 예방접종도 시기에 맞춰서 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본 뇌염 주의보 발령과 관련해서 예방 수칙부터 신고 현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